식용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. 농부가 되는 건 힘든 일이에요. 매일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야 해요.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지요. 모자와 장화를 신고 트랙터를 타고 농장으로 출발합니다. 농장엔 할 일이 많거든요. 첫 번째 할 일은 말이죠. 공룡들이 배가 고플 거예요. 그러니 아침을 줘야 하지요. 이 친구들은 초식 공룡이에요. 가끔 동물들은 매우 더러워져요. 그럴 땐 잘 씻어줘야 해요. 연못이 더러워지고 물풀로 가득 차면 또 다 청소를 해줘야 하지요. 냄새! 공룡들은 똥을 아주 많이 싸요. 많이 먹으니까요. 그러면 깨끗이 치워줘야 해요. 농장의 식물들은 매일 물을 주고 잘 보살펴줘야 해요. 아, 귀여워. 농장에서는 언제나 새 생명이 태어나지요. 크든 작든 모든 생명은 잘 돌봐줘야만 해요. 어, 배고파, 배고파. 공룡들이 배가 고플 거야. 지금쯤 배가 고프다며 공룡들은 저녁밥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농장의 공룡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제서야 집으로 갈 수 있답니다. 이제 봄을 씻고 잠자리에 들어요. 어우, 좋아해. 어? 안 돼! 문 닫는 것을 잊어버렸나! 아, 우리 농장 주인께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나 봐요.